이게 뭐 1995년 발매를 했습니다. 뜯으면 그냥 똥 된단 말이에요. 미친다 미쳐. 이렇게 뜯겼다고 쉬진 않... 자, 오늘 레고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레고가 아닙니다. 날면 날마다 오는 레고가 아닙니다. 감히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추억이 돼버린 우리의 옛날 옛적 레고. 바로 우와, 6339 우주 왕복선 발사대 되겠습니다. 그것도 미개봉!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를 뜯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뭐 2년 넘게 고민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뜯고 싶은 것도 있고 추억을 간접적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리고 대리만족 시켜 드려야 되는 게 이상원 TV의 숙명,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어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뜯지 마요! 그거 뜯으면 그냥 똥 된단 말이에요. 아끼다 똥 됩니다. 예, 그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지 마요, 형!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장난감은 뜯고 만지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소장같이? 물론 뭐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열어보면서 힐링이 되면 또 그거 소장같이 이상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1995년 발매를 했습니다. 부품수는 536개, 피규어가 4개가 들었고 그 당시에 발매가, 정가는 78,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대형 제품들은 사지 못했기 때문에 20살이 되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구입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한번 조립을 해보고 되게 헐값에 팔았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다시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 15-16만 원 정도,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미개봉을 구했습니다. 박스 상태가 많이 좀 생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빛바램이 없는 미개봉 제품을 구했었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뜯는 날이 왔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레고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리뷰할 건 아니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2011년에 발매된 우주 왕복선이 있습니다. 10231, 1230개 피스에 피규어가 3개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발매가는 157,000원 였는데 저는 뒤늦게 30만 원 후반대에 아우씨 생각만 해도 짜증나. 2017년에 발매가 됐었습니다. 나사 아폴로 세턴 5 굉장히 핫했던 제품입니다. 부품수가 거의 2000여 개, 1969개에 조립을 다 했을 때 다 합체를 시키면 무려 1m 높이에 달하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가격대는 179,900원이었는데 저는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해놓고 아직까지 조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 다 조립해서 리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139,900원짜리도 발매가 돼서 전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그래도 발매가 되고 있는 이 우주 시리즈의 표식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 발사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사설이 좀 길죠?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이런 거 엄청난 제품 뜯을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자,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레고 시스템, 그 당시에는 레고 듀플로, 레고 시스템, 레고 테크닉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국내 발매품이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 발사대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제품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 여기 정확합니다. 정가는 78,000원인데 요 당시에는 77,000원에 요거를 판매를 하셨었네요. 무려 1,000원 DC에서 팔으셨던 그런 제품입니다. 옛날 올드박스 뒤쪽은 보시면은 세컨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사진들이 있고요. 옛날 레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박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오호, 박스가 열리고 안에 트레이가 달려있고 봉지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레고는 무조건 박스는 다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은 박스까지 좀 소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제품이니까요. 자, 아, 이쪽으로는 조금 그죠? 빛이 좀 바랬어요. 양쪽 옆으로는 좀 빛이 바래고 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빛 바랜 거 보니까 문구점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바깥으로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빛이 바라지 않았을까. 자, 어디 쪽으로 열까요? 뭐야? 이게 왜 열려있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부식되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미개봉 제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미스박이라고 안 하고 NIB라고 해요. 와, 이 옛날 추억의 레고 봉지 구멍 뽕뽕 뚫린 거 어린 상추들은 모를 거예요. 이 구멍 뽕뽕 뚫린 거는 아재들의 어릴 때의 추억의 레고 봉지입니다. 레고도 숨을 쉬어야 된다. 이 브릭들도 숨을 쉬어라 하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봉지가 이렇게 있고요. 트레이가 이렇게 박사님이랑 우주인이랑 일하시는 분이랑 이런 느낌들이 있고 봉지가 하나 더, 또 하나 더, 하나 더 큰 부품들 두 개가 있고요.
어, 여러분 이 카탈로그 나 진짜 이거 너무 추억이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여기서 이거 꾸미고 싶어가지고 그죠? 나는 이런 거는 안 사주고 난 이런 거나 이런 거밖에 못 샀다. 이것도 못 샀겠다 내가 봤을 때는. 6517, 6339, 6597 이 대형 제품들을 21살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나 진짜 이거나 기억난다. 이거 평택에 어디 백화점 NC백화점인가 가가지고 우리 이모가 사줬는데 이거 24,000원인가짜리 이거 덤프트로 6535 나 이거 내 인생 첫 레고 내 첫 레고가 이거였어요. 내가 이거 대구에 어디 고모랑 갔을 때 이거 사주셨나. 파라디사 이거 내 여동생이 갖고 싶다고 야 상미야 보고 있니 이거 갖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상미는 하나도 못 샀어요. 오빠가 너무 레고를 좋아하니까 다 저한테 맞는 아 이런 것들 진짜 미친다 미쳐. 벌써 20-30년이 지난 추억이고 이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라나? 이거 모델팀 이거 친한 형님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이거 원해요 해서 원한다 하면 나 이거 빌려 한번 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랑 이거는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옛날에는 진짜 이거 레고 못 갖고 노니까 이거 보고 막 놀았어.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내 한번 갑자기 짠하네요. 아 이 카탈로그로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가는 거야. 판이 두 개가 남았고 설명서가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설명서 완전 깨끗합니다. 역시 미개봉. 옛날 레고들은 봉지에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뜯어놓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옛날 레고들은 뜯을 때 봉지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뜯겼다고. 지금이야 그냥 소리 안 나고 툭 쫙 이렇게 뽑히잖아요. 지금이야 2-3천 개씩 많이는 막 5-6천 개 레고도 조립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536개의 부품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대형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과 의주 비행사 직원분들 두 분 해서 총 4명이 있고요. 야 이거 20년 전에 조립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부품 자체가 굉장히 새롭네. 우와 이거 부품이 아우 한 번 들어가면 이거 오래돼서 그런지 엄청 빡빡한데 우와 이때는 브릿 분해기도 안 넣어줬어. 잘못 조립하면 이거 야 이거 안 보이네. 이게 뭘까. 아이씨 뭐가 이렇게 다 빡빡하냐. 아유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스티커가 오래돼서 끈기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반사 패널 여기에 스티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맞아. 자 일단은 우주왕복선 본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아닌가. 이제 안 보이냐. 자 이렇게 연료통 완성이 됐습니다. 피규어도 마찬가지고 레고도 마찬가지고 좀 오래된 제품들은 약간 이런 고무에 좀 찐덕찐덕함이 좀 있거든요. 묻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거죠 그만큼. 우주왕복선을 올리는 거치대 느낌인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자 드디어 바닥판이 나왔습니다. 추억 얘기를 자꾸 하지만 옛날엔 이런 바닥판 자체도 비싸야 바닥판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비행기 하나, 자동차 하나, 바닥판이라도 요만한 악어 감옥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구입을 했었던 거라서 이런 넓은 판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조정실이네. 조정실. 요 레이더 느낌과 키보드판이 들어갑니다. 테이프까지 들어가네요. 이 레고가 요즘에는 요런 부품 곱하기 몇 개라고 네모칸에 써주는데 옛날 레고 같은 경우는 없어요. 조립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둥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나 봐요. 쭉쭉 올라가는 거죠. 살짝 지금 거의 마무리하면서 드는 느낌은 좀 허전해요. 아직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끝나는 느낌이에요. 우와 씨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밀레니엄 팔콘 조립한 것 같아. 와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꽂아주고 여기 날개를 걸어주면 우주 왕복선 발사대 완성입니다. 야 이거 호그와트성이나 디즈니성 그 정도 크기로 우리 때는 이제 생각이 됐고 조립을 완성시키고 드는 첫 느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 느낌입니다. 비행기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일단은 피규어가 한 명 딱 탑승할 수 있는 사스터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당연히 되고요. 연료통은 이런 식으로 1,2,3가 되어 있고 실제로 분리는 되지 않아요. 요거가 메인인데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진장치가
3개가 되어 있고 바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면 피규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입니다. 요즘에는 두 명씩 태울 수 있게 좀 넓게 나오잖아요. 2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당시에도 양쪽이 열려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서 나오겠죠. 딱 맞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산소통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요거 쫙 접어서 딱 맞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요 녀석도 살짝 구부려주면 작은 공간 안에 다 수납이 된다라는 거 합체시켜서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 두 분이랑 김 박사님일까요? 이 박사님이 있는데 박사님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박사님이 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레일 그래서 딱 여기를 탁 내려주면 고정. 한 칸 더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또 떼주고 안으로 밀어주고 또 여기를 놔둬주면 1단, 2단 고정까지 되는 기믹들이 있고요. 요 녀석들도 다 움직여집니다.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싣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도르래가 뒤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풀어서 양쪽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탁탁탁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았어요.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사체가 올라가게 되죠. 섰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뒤로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얘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탁 걸리게 되어 있죠. 다시 요거는 빼주고 얘를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빠지고 우주 왕복선을 또 기다리는 거죠. 스페이스 셔틀을 운반하는 차도 따로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요거를 꽂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짠짜라잔. 얘는 좀 더 무거워요. 쉬진 않... 야, 이거 이렇게 약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다른 거는 엄청 빡빡하게 되더니 또 이건 또 이렇게 헐렁하게 돼 있냐?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아이, 사람이 타서 그런가 봐. 원래 타도 되나? 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오. 약간 맞추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올려줘요. 그 상태에서 얘가 들어와줘요. 따다라단 들어와서 날개 있는 부분에서 내려서 자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나와서 여기를 맞춰줍니다. 얘도 뒤로 빼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지지대 고정해주고 3, 2, 1 그래서 발사체 떼고 떼고 이것까지 떼고 떼서 마지막에 이것까지 딱 떼고 하늘에서 다니면서 이걸 열어주고 빼서 얘도 이제 날아가서 지구 주변을 돌면서 타다다다 요런 거를 한다. 아, 현타 세게 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년 된 새 제품을 추억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옛날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상추들은 아, 삼촌들이 갖고 놀았던 옛날 레고는 이런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나서 새 것도 뜯고 옛날 것도 뜯고 또 새로 사고 빌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